집에서도 떨어지면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? 모자가 뭉치니 제가 당할 재간이 없잖아요. 기어코 그 입으로 또 그 일을 꺼내네. 뭐? 20년 전 배 안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에 찍힌 영상입니다. 음성까지 생생하게 녹음돼 있고요. 그게 무슨... 그때 그 근방을 다 수소문했었는데? 철새를 찍던 사람들 카메라에 잡힌 거야. 뒤늦게 연락이 왔었어. 도곡인 공개해달라고 했지만 망설였어, 난. 무서웠거든. 겨우 조용해진 일을 왜 또 들추냐고 할까 봐. 다리까지 못 쓰게 된 애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거? 결국 개모니까 저런다고 할 것 같았어. 도국이랑 내가 뭉쳤다고? 그 반대야. 내가 내 아들의 부탁을 외면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. 그래서 어쩌라고요? 여기서 이걸 다 같이 보기라도 하자는 겁니까? 이제 와서? 대체 뭘 위해서요? 그럼 또 묻자고! 왜? 형을 위해서? 그때 내가 형을 민 게 정말 맞아? 이참에 빠져 죽으라고 그동안 꼴도 보기 싫었다면서 나를 떠밀다가 형이 제풀에 미끄러져서 떨어졌던 건 아니고. 20년 전 일이야. 그때 너무 어렵고 사고로 패닉 상태여서. 기억이 확실치가 않다? 그럼 같이 확인해보면 되겠네. 어머니! 그만해라! 그거 이리 내놔라. 버트! 어머니 왜 그러세요? 도구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꺼내든지 정말 모르세요? 어머니! 어머니! 할머니! 어머니! Friday.